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게 지금 주인이 하나인 집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가구주택입니다. 예. 안에 들어있는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 좀알수 있어요? 아, 예. 여기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여기 전체 들어있는 보증금의 총 표시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호실별로 얼마에 들어있는지. 아, 이게 지금 총액이 그럼 얼마예요? 총액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준저 서류는 뭐예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해서 나보다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나보다 선순위가 몇 명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실 때 나보다 앞서 들어가 있는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그중에 전입된 세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유효한 확정일자 정보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증금액 다총 표시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호실별로 얼마에 들어있는지. 이게 지금 총액이 그럼 얼마예요? 아, 예, 그래. 직접 핸드폰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계산기. 예. 뭔지 모르고 그냥 하려니까 하는데,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경우에는. 13억, 13억. 총 보증금이 저희 거 빼고 13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네. 여기는 시세는 16억. 그리고 허그에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은 11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억 5천을 더하면 오버가 되네요. 그러면. 위험하네요. 너무 빡빡하네요. 감정평가액이, 허그의 평가액이 11억이라고 11억, 했잖아요. 예. 그 금액 안에 내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들어오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어요. 경매는 뭘로 기준으로 하냐? 감정평가액 갖고 한단 아,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또 11억으로. 그게 또그 금액에 또 낙찰이 되느냐? 아, 그것도 한번 유찰되거나 이러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11억이 아니라 10억이 될수 있고 9억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내 보증금은 아예 못 받게 되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저게 아직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건 그럼 위험한 거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안 하실 것 같은데, 안전한 집을 구하시길 그러니까요. 원하시거든요. 여기다가 1억 5천을 더하면 네. 더 오버가 되네요. 사실 괜찮아요. 여기 이제 임대인분 돈도 많으시고. 혹시 결정에도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아, 안 됩니다. 너무 마음에 집에 마음이 넘어가셨어요. 우리 딸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이거 이제 꼭 계약서 쓰시고는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저는 사실 받으세요.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집값이 예를 들어 뭐 만에 하나 경매가 들어가면 확정일자 순위가 높은 사람, 빨리 받은 사람서부터 낙찰대금에서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을 확률이 커지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전세 정확하게 알고 보증금이 많으면 계시네요. 많을수록. 저는 아무래도 이게 세입자가 10가구가 되니까 현재 전세 보증금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아, 그 그래요? 부분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네네. 순위가 현재 기준으로 맨 마지막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순위가 중요한가요? 순위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집이 잘못됐을 때, 뭐 주인분이 어떤 미납을 해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순위부터 받아요. 먼저 들어오신 분부터 돈을. 전세 보증금을 맞습니다. 돌려받는다. 네. 제일 나중에 반환을 그럼 받는 거군요. 네, 맞아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안올 거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렇게 믿고 싶은 거죠, 사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그러니까 안살 것이다. 거란 생각해. 이제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러겠죠. 처음 얻다 보니까. 네네. 조금 생각을 한번 하루 정도는 해보고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하루 정도? 네. 그러면 또 오늘이 주말이라 혹시 계약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저거 네. 저게 넘어가면 안 돼, 저거. 너무 유혹적이에요. 오늘 이거 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네. 내일 연락.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워, 아쉬워, 지금. 많이 아쉬운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데. 네. 다시. 딸이 아쉬워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진짜 훌륭하십니다.